아, 찾은 것 같아요. 찾은 것 같아요. 여기 끝에 원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볼게요. 땡땡땡에게. 오늘은 땡땡땡이야. 이걸로 너한테 보내는 편지는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뭐뭐 밖에 뭐뭐 글로 쓴 일지를 남겨놨어. 읽고 나면 전부 다 알 수 있을 거야. 녹 연기가 퍼지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뭐뭐 됐어. 채석잡에서 뭐뭐 쪽으로 가서 커다란 금고를 찾아봐. 조심해, 나 찾지 말고. 금고 비밀번호는 580-3360이야 아, 그렇다네요. 그렇다네요. 이게 땡땡땡은 지워져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입력해보죠. 60이 아니고 6이 아니에요. 아, 이렇게. 어? 안 되네요? 뭐지? 아직도 헤매는 중입니까? 차근차근 설명이라도 해드릴까요? 네. 아주 좋습니다. 다시 반복해드리죠.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는 바로 코드입니다. 동떨어진 곳에 있는 문서에 그 6자리 숫자가 들어있다고요. 대부분의 경우 이 세계의 낡은 조각들은 모두 불어 사라져갑니다.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. 그 문서가 게임 바깥에 존재하는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.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할지 확실히 알겠죠? 찾았는데? 좋아요. 한번 찾아보시죠. 찾았는데? 문서. 찾았는데? 유저 문서. 찾았는데? 어? 아, 다른 게 있는데? 여기 보이세요? 원샷. 아, 다른 게 있어. 다른 게. 다시 읽을게요. 아, 이거 똑같네요. 딴 거는. 몸 조심해, 나 찾지 말고. 금고 비밀번호는 684675야. 아, 제가 찾은 건 뭐죠? 동생이 게임을 했었나 봐요. 알았어요, 유저. 안에 방독면이 들어있어요. 또 이상한 책도 들어있고요.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글로 쓰여있는데요. 뭐라고 쓰여있지? 방독면 일단 쓰고 빈 주사기. 이상한 일지. 지금 쓰는 건 아닌 것 같네요. 어? 저건 뭐지? 뭐지?